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잘 계셨나요? 저는 지금 어반 슬로우 시티 와 있어요. 제가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산으로 가려고 했어요. 백패킹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상황이 산으로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노트북이 저랑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두고 어디를 가기가, 제 친구 중에 캠핑장 정보를 되게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톡을 보냈어요. 누구야, 양평이나 춘천에 괜찮은 캠핑장 하나만 추천해줘. 그래서 결국 캠핑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바로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께. 사장님이 일단 너무 친절하셨고, 그리고 저는 경기도 북쪽 강원도 정말 되게 애정하거든요. 이쪽을 정말 좋아해요. 어반 슬로우 시티를 여기가 추천을 해줬어요. 여기가 공사를 하고 있기는 해요. 보니까 편의동을 더 확장해서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평의를 왔는데 저 말고 카라반 한 팀밖에 없어요. 이 공사에 소음이 있지만 이거는 5시 이후에 인부분들께서 퇴근을 하신다고. 왜냐면 저녁에 소리 나는 건 아니니까. 여름에 여기 수영장도 있고요. 바로 앞에가 호수예요, 빠지. 그래서 수상 스포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여기 카라반도 있고, 그 친구의 추천을 믿고 왔죠. 근데 정말 괜찮아요. 진짜 공사 소음만 아니면 완전 조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5시 이후로는 진짜 힐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에 노트북을 들고 아무튼 잠 자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좀 음료수 좀 마시고, 여기 편의동까지 생기면은 더 이쁠 것 같아요. 한번 지금 화장실도 갈 겸 한번 둘러볼게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가져가지 마세요. 한 바퀴 쭉 둘러봤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여기 카라반 구경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카라반을 좀 보여드릴게요. 카라반은 저는 카라반 캠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고 싶어요. 진짜 카라반 구경은 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맨날 뭐 백패킹, 산, 뭐 등산 이러다가 오토 캠핑장 안 다니니까. 아무튼 카라반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장님 봐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민트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와, 박스도 귀엽다. 오, 아이스 박스 되는데. 좋다. 우와. 여름에 여기 카라반 한번 와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괜찮은데요? 저는 진짜 카라반을 뭐 유튜브나 영상으로만 봤지 직접 카라반에 들어온 건 처음이에요. 되게 아늑하네요.
여기 침대가 성인 2명? 3명? 성인 3명까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숯불 바베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앞에가 바로 호수뷰거든요? 문 열면? 조금 보이시죠? 여기 세제도 들어있어요. 세제도 들어있고 냉장고도 있고 되게 괜찮구나. 카르반이 할만하네요. 칼 뭐 다 있고 조리도구 다 있고 꼭 가야겠어 꼭. 여기 완전 촌스럽잖아요. 백패커가 지금 막 신문물을 보고 막 이거에 막 감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앉아있을까요 밖에? 카르반 앞에 이렇게 데크가 있거든요. 그 데크 바닥에 앉아있어요. 이게 남 레몬 마시면서 앞에 이렇게 수상 스포츠도 하시거든요. 왔다 갔다 그거 보면서 잠깐 힐링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중학생 때 제트스키 타고 수상스키 탄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커서는 안 탔는데 이번 여름엔 좀 웨이크보드 한번 배울 것 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배우지는 못해도 한 번쯤 타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여름에 그 청평호수에서 배는 한번 탔거든요. 그 있잖아요. 바나나 보트는 아니고 뭐죠? 이렇게 막 동그란 거 타는 거 친구들은 탔었는데 이번 여름에도 한번 여름에 즐길 수 있는 특혜인 것 같아요. 빠지에서 놀 수 있는 거 수상 스포츠.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에요. 저기서 지금 누가 출발하셨는데 일로 지나가실지 모르겠네. 우리가 되게 일상을 되게 바쁘게 지내잖아요. 정말 최대한 제가 하는 일 외에는 되게 미니멀하게 사고 싶거든요. 불도 사용하고 싶지 않았고 오늘은 정말 단순하게 있다 가고 싶어서. 왜냐면 지금 이 머릿속은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 되게 수만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복잡한 머리를 이 소음도 없고 이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좀 비우려고. 네. 그리고 음식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못도 생각 안 하고 전 이제 산으로 체력을 키웠었잖아요. 뭐 그렇다고 막 너무 전문 산악인도 아니긴 하지만 약간 짬을 내서 산은 가는 걸로 이제 체력을 키웠었는데 겨울에 비해서 덜 가니까 좀 체력이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체력이에요. 뭘 해도 체력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근데 요즘 그래서 아침 루틴을 해요. 아침 루틴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아침 루틴으로 운동을 해요. 유산소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력 운동 위주로 해요. 제가 근력이 되게 안 생기는 몸이에요. 체질이 그런가? 근데 유연성은 있거든요. 유연한 편인데 근력이 떨어지면은 뭘 해도 체력이 안 되면은 힘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체력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라는 마인드여서 체력이 딸리면은 제 마음도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달려서 땀을 내던지 운동의 중요성을 더군다나 요즘은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좋아요. 아무튼 캠핑 오면 좋아요. 백패킹이든 캠핑이든. 다 먹고 이런 자연에 나오면은 그래도 뭔가 딱 스탑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생각이
장작 피우시는데 부럽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걸로. 어, 괜찮네요 이거.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식으로 파는 게 이렇게 맛있나 원래? 원래 음식을 차려 먹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품으로 놓고 먹거든요 보통. 근데 간편식 요즘 진짜 종류가 많더라고요. 종류가 많은 것 중에서 이거 그냥 후루룩 골랐어요. 다 그 맛이 그 맛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리고 이제 차차 먹어보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전자레인지 한 2분 30초 정도 데운 것 같아요. 되게 맛있네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최고의 발명. 오늘은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텐트예요 이거. MSR 프리라이트 3. 저의 첫 백패킹 텐트예요. 다 메쉬여서 겨울에는 못 갖고 다니기 때문에 봄이랑 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만 가능한 텐트거든요. 제가 이 텐트를 얼마나 갖고 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진짜 갖고 다니고 싶은데 드디어 겨울이 끝나고 이제 갖고 왔어요. 여기 카라반 와볼래요? 와보고 싶어요 여기 카라반. 세수를 마치고 텐트로 돌아가는데 이 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성 캠핑장이라 했나 봐요. 전구 달아놓으니까 되게 좋네요. 진짜 여기 땅 밟는 소리, 자갈 밟는 소리, 흙 밟는 소리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전구까지 켜져 있으니까 또 감성감성하고 좋은 밤이에요. 조명발. 네, 저 이제 세수 다 하고 양치도 했고요. 온수가 되게 잘 녹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가서 할 일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이제 아침에 상쾌한 모습일까요? 아무튼 내일 아침에 뵙는 걸로 할게요. 자, 모두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Gentle but strong for suffering long. This is my love for you. So shout from the city gates. Hear heaven bless this day. Let all the elders say that this love is worth the wait. Let go and hear the sound. Pull all the barriers down. I'll cherish the one I found. Yeah, this is my love for you. This is my love for you. Let the sound be heard. Let the songs be sung. I have found the one that this heart loves. Let the veil be torn. Save yourself no more. Let this love shout from the city gates. Hear heaven bless this day. And let all the elders say that
This love was worth the wait. Let go and hear the sound.